자, 오늘 시편 말씀은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끔 우울해질 때 있죠? 그럴 때 기도입니다. 자, 한 절씩 기도합니다.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 내가 언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야 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나를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습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낫다 말하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답답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땅과 헤르몬 인들의 땅과 미사일 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유를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들어있습니다.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하리라. 칼로 내 뼈를 찌는 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난하며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느냐. 다 함께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말하라. 내 얼굴을 담그지 않으신 그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내가 여전히 찬양하라. 여러분도 그때 불안할 때 있죠? 불안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불안할 때 불안한 거는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죄를 회개하려 할 때도 있지만 불안한 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형벌이 있어요. 두려움을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요. 많이 내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다 내쫓는다 그래서 내쫓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시편이요. 시편 73편 설교 듣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체를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길지만 다 읽어야 돼요.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길고 짧은 게 없어요. 설 뭐 한 구절 읽어놓고 사람만 하면 안 돼요.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니 곧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내 발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번역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은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에 처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교만이 목걸이처럼 그들을 둘렀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나이다. 그들의 눈은 살쪄서 불룩하고 그들은 마음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나이다. 그들은 부패하였고 압제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들에 대하여 열어두었으며 그들의 혀는 땅을 두르고 다니리이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여기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비우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께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이다. 보소서 이들은 악인들이나 세상에서 번성하며 그
재물이 늘어가나이다. 진실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무지함으로 내 손을 씻은 것이었더니 이는 내가 온종일 재앙을 당하였고 매일 아침 징벌을 받았음이니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말하리라 한다면 부서서 내가 주의 자손들의 세대에 대항하여 배반하였으리이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하자 그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이 지옥 보낸다는 얘기예요.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었나이다. 사람이 깨어났을 때의 꿈과 같이 오 주여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렇게 내 마음이 슬프고 내 속마음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았나이다. 그럼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오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이다.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도 주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히 나의 분깃이시니이다. 보소서. 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은 멸망하리니 주께서는 주를 떠나 음행하는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리이다. 여기 악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에는 교회는 다르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멋대로 살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거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지 나처럼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이거 그거예요. 지금 우리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서 교회 안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이 사람들이 진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 오는 사람들을 멸시한다고요. 절대 이상하지 말고요. 그들은 언젠가는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다. 아 내가 지금 한 마리 짐승 같았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심판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제가 돼가지고 이미 깜깜한 흑암의 권세로부터 나와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예요. 절대 이걸 잊으면 안 돼.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신인 마귀에게 속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이 안에 들어있어요.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유 징그러워.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게 뭐죠?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건 뭐죠? 사망의 권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 아니에요. 사탄이 뭐 보입니까? 뭐? 성령도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사탄의 영도 여러 사람. 아주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라는 역사는 영을 따라 하겠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세상 사람 가는 대로 유행 따라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길 바빴죠. 불순종의 자녀들이 뭐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죠. 우리가 모두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들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분별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느냐. 거듭난 것은 유행 따라가는 사람들, 스포츠를 따라가는 사람들, 콘서트를 따라가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제는 마귀로부터 죄를 받아 모든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아담! 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 거예요. DNA! 아직 우리 피에는 아담의
DNA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몸을 벗어버렸어요. 어제 맥시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혼이 우리 몸에 벗어버린 거야 우리가. 이제는 아담이 부려놓은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대가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받으시고 우리를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마지막 아담 죄, 마지막 아담은 아담의 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담의 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뿌려는 모든 죄들을 전부. 그래서 결국 율법이 왔을 때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게 다 죄거든. 이게 아담이 뿌려는 죄예요. 이거를 십자가에서 다 도발하시고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 된 거예요. 이젠 그 아담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아담이다. 나는 죄 없고 오히려 너를 살리는 아담이다. 그래서 아담이 세상의 통치자가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지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근데 안 믿어 죽어도. 누가 안 믿어? 악인들이 안 믿어. 교회는 다르지만 악인들이 안 믿어. 어제 멕시코에서 얘기했어요. 한국도 지금 80% 이상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엔센에도 그렇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여러분 아직도 죄를 계속 짓고 싶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 이것도 꺼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주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수술 받아 몸으로부터 혼이 떠져나와야 된다. 그리스도 할례를 받으라고 지금 어제 강력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 선별되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택하시어 마귀가 찬탈한 마귀 뺏었죠. 죄를 가져서 이 땅을 주실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사실을 알고 있는 마귀는 지난 4000년 동안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땅에서 다 몰아내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앞으로 땅을 찾을 걸 마귀가 알아요. 그 마귀 형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옛날부터 느부갓네살에게 들어가고 사내립 아시리아 또 페르사의 왕, 다리오 왕, 또 고레스 왕, 또 알렉산더, 시저, 그 다음에 히틀러 이렇게까지 지금 모든 민족의 이렇게까지 유엔이 지금 유나이티드 됐잖아요. 유나이티드 네이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 전쟁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차지할 거야. 그래서 전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게 유대인을 없애버려야지. 유대인을 없애버리면 자기도 차지할 거 아니야. 마귀 얼마나 바보 병신인지 몰라. 마귀가 병신이야, 병신. 그러나 성령 있는 사람 볼 때 마귀가 바보지만 성령 없는 사람은 마귀는 너무나 위대한 존재야. 자기 돈 주니까, 출세 주니까. 그래놓고 돈 줬다 뺏어가고 또 출세하겠다 나중에 비참하게 만들고 그걸 몰라 사람들이. 휴지는 풀받았고 모든 영광 풀에 꽃가고 풀은 시들고 꽃이 떨어지는데 이건 몰라요 바보들이. 한국 대통령들 보세요. 하려고 난리 치잖아. 그래봐야 말려는 거면 똑같이 비참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도 몰라 바보들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하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마귀는 지난 2000년 동안 박해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아들. 이북에 보세요. 이북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이북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을 지금도 박해하고 강제 수용소에 갖다 놓고 얼마나 욕망로에서 일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고. 왜 그래요? 언젠가는 그들이 그 땅을 찾아올 거니까. 알죠? 마귀는 안에 누가 몰라요? 악인들이 몰라.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더 몰라. 이거 아는 사람을 미워해.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사탄 편이거든. 그거 아니까 우리 적이 되는 거야. 그들의 적이 되는 거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는 모든 사람은 박해받아 그랬죠. 왜 박해를 받아요? 경건하게 사는 게 뭐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하는 사람 아닙니까? 박해를 받게 돼 있죠. 아무리 교회 다니고 보세요. 주님을 따라하면 박해 안 받아요? 박해 받아요 요즘에? 주님을 따라하면 복을 열어야 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지옥가 그냥 박해 받죠? 입을 안 벌리니까 박해를 안 받아. 경관하게 사는 게 뭐예요? 주님처럼 사는 얘기예요. 주님이 왜 박해 받았죠? 바리새인들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야. 너희는 마귀에서 나서 거짓말쟁이 마귀에서 나서 이 사탄의 존재들아.
1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 사탄의 자식아, 뱀의 자식아, 누가 너희 보고 여기 와가지고 회개를 하는 놈들이 무슨 재산 받으냐고 침례 받으느냐 그랬잖아요. 너희 회개합다는 열론을 놓고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멩이가지고 만드시서 너희는 아니야. 우리 같은 돌멩이도 만드시더니 우리 같은 석조도 가지고도 하나님 자녀 만들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물로는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미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에덴 동산에서 이불을 유혹한 마귀를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암흥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살았지만은 지금은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따랐던 세상의 풍조들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또 여인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만간 자신의 머리를 부수시켜 대해서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발 앞에서 부수실 것을 알고 더 분다고 했죠. 왜 그런가 하면 사도바리 그랬잖아요. 로마서를 마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힌 너희 발 아래서 거듭난 성도들 우리들 발 아래서 부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와가지고 사탄을 심판할 때 우리가 발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줬어. 그래서 나는 마귀 새끼 만나면 그거 야 이놈 새끼야 너 나쁜 놈이지 너? 내 원수지? 나 얼마나 괴롭혔냐 너? 나 목회도 얼마나 괴롭혔지 너? 어? 발로 밟을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아삽은 지금 우리가 읽었죠? 그 당시 악인들이 번영을 보면서요 마음이 상했어. 악한 것들이 저 잘 되네. 돈도 더 잘 벌고 몸도 더 건강하고 자식도 더 잘 되고. 내가 악인들의 번영을 봤을 때 어디서 본 자는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대. 하나님 보고. 아니, 하나님이 이왕이면 좀 저 컴퓨터 IBM 같은 회사 같은 거, 아, 컴퓨터 만들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 아, 뭐 빌 게이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지 말고, 아, 자녀들에게, 아, 주시면 어떻게, 왜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 내 자녀 중에는 그거를 받을 만한 놈이 없다. 미안합니다. 놈이라고 그래서. 놈이 여기 아니거든요. 그거 줘봤자 타락할 거다 이거죠. 이걸 몰라 사람들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라고 힘은 강건하고 당사람처럼 어렵지 않고 고난도 안 받고 재앙도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요. 교만을 목걸이처럼 목에 둘렀고 폭력의 옷처럼 그들 덮었고 아 너무나 잘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눈이 불뚝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죠. 불룩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옛날에 어떤 친척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아 그냥 마켓 가가지고 여기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 가가지고 뭐 수천 벌씩 막 물건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에서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사도 자꾸 쌓인데 땅값이 오르니까 그게 그런 얘기.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다. 근데 그들은 부패하고 압제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고 요즘에 여러분 갑질한다는 얘기가 갑질. 돈 좀 많다고 없는 사람 막 그냥 막 멸시하고 그러니까 갑질한다고 그래. 왜 갑질인가 하면요 계약할 때 갑, 우리 이제 두 사람이 계약할 때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위에 있는 사람이야. 땅 주인이야 이러지. 갑.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사는 사람은 을이야. 그러니까 갑이 갑질한다고 그래. 그래서 좀 더 있다고 없는 사람 멸시하는 이걸 갑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질하는 게 얼마나 해요? 세상만 그래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멸시해요? 그들의 입은 하늘들에 대해 열어뒀대. 하나님 예배드리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그러는데 그들의 혓바닥은 땅을 두루다니나 이제 뭐 먹으려고 혀가 좀 뭐 맛보려고 어디서 좋은 음식을 차리느냐? 어디서 정말 올가닉 음식을 주느냐? 혀를 놀려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옛날에 뭐 어떤 큰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그러잖아. 뭐 얘기했죠. 자기가 부목사였을 때 거의 뭐 매일 홍콩 가서 점심 먹을 때잖아. 홍콩에 중국 음식 맛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 아휴, 목사님이 부럽대. 그때 뭐 우리 몇 명 데리고 멕시코 다닐 때거든. 지금 똑같이. 거지. 예수님이 거지 왕초처럼 제자 몇 명 데리고 다닌 것처럼 나도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나보고 부럽대. 그래서 내가. 부러우세요? 부르면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말만 그러지 말고. 입은 하늘을 열어뒀는데 혀는 땅을 두루다니라. 그렇잖아요. 먹을 걸 찾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이 그의 백성들이 여기로 들어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주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보이잖아. 하나님 몰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식이 있어. 하나님 자기도 못한 줄 알아 사람들이. 보소서 이들은 악인들이나 세상에서 번성하며 그 재물이 늘어가나이다.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모세람들은 잘 부자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안 믿지만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 가라. 비록 가는 곳이 안 좋은 곳이지만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아, 나 지금 믿으면 안 돼요? 그럴 거예요. 그럼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글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법을 정해놨으니까 지금은 때가 늦어서 어떡하냐 뭐 그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는 먹을 걸 줘가지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노세노세 젊은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잠시 잠깐 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우리는 잠깐 동안 우리는 고통을 받지만 영원토록 우리는 복을 받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짐승 같은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의 짐승 같은 거예요. 진짜 누가 그래? 아, 송 목사 참 아직 지팡간도 없고 안 된대 그래. 아, 그럼 말만 그러지 마. 하나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사주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하면 뭐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줘도 받지도 않겠지만. 아삽은 그 당시 악한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 백성 가운데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거야.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야. 여러분도 그게 안, 이게 이해가 안 가면 기도해보세요. 그럼 응답을 주실 거니까. 응답은 여기서 주세요. 응답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는 아까 42편은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다 성경에 있어요. 어디가 찾아요? 오늘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존경하시는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찾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일반 성도들은 말고 목회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여러분 신학교만 하면 목회자 되죠?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경학교에서는요 정말 받아줄 때 거듭나는지를 확인하고 받아줘요. 다윗왕이 그 시편에서요 사람의 종교의 처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아삽은 한동안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론했지만 마침내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내용 아까 이것 좀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그랬어요. 아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들어가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달은 나이다.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 미끄럼틀 날 탔죠? 탁 올라가지고 거기 딱 앉으면 싹 떨어졌죠? 엉덩강을 찍고 엉덩강을 확 찍이다 그랬죠? 미끄러운 곳에 죽을 때 그냥 미끄러운 곳에 그냥 불못으로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성경이 제대로 기록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성경에 여기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성경에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옥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뭐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 책 읽지 마세요. 다 가짜들이야 다. 그런 사람들은 다 돈 달라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좀 종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갔다 왔지만요 다른 사람이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갔다 어떤 사람이 그랬죠. 왜? 사람들 자기를 따르고 그리고
그것도 거기서 본 것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만 해, 책도 쓰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가 뭐 그런 책을 쓴 사람 책을 날 하나 갖다 주더라고 그랬잖아. 이거 안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 개통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속아 넘어가. 방언을 많이 한다, 이런 데 다 속아 넘어가. 말씀하는 사람 보면 괜히 뭐 어디가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성령 충만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성령 충만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이 되기 때문에.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되게 됐나이까? 뭐가 어찌예요, 어찌는? 당연한 거죠.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깨어났을 때 꿈과 같이 오 주여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내가 이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었다고. 주 앞에 한 짐승과 같은 나이다. 짐승과 같은 나이다. 세상 사람하고 부러워가지고 저것도 저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돈도 못 벌어? 어? 짐승이야 짐승. 그런 사람들 내가 짐승이라고 회개하세요 지금. 그러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오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이런 때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주께서는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께서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이다. 주님 오실 때 영광으로 하늘로 데려갈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미리 아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들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게 뭐예요? 의로워진 사람은 영광적으로 주님을 만난다. 되게 이게 지금도 영적으로는 주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아, 네. 세상에서 빠져나왔어요 이미. 흑암의 권세로부터 끄집어내 우린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미. 아, 네. 앞으로 옮기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옮겨졌어요. 하늘의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도 주위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사람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야 정말 내가 원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참 투명하신 분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너는 6개월만 가 있어봐라 떠날 수 없다. 다 6개월만 다 나오더라고. 사람 뭘 따라가 냄새난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바보들이야 바보들. 그래도 거듭난 사람은요 안 속아요. 큰 교회 어떤 형제가 다니는데 말이죠. 그 교회 목사가 다 나가서 야 사업이야 이게? 사업체야. 그래 잘하는구나. 일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야. 헌금 많이 나? 그러더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교회 안 갔대. 그게 됩니까 그게? 고생 다 해본 사람이, 세상에서 일도 안 해본 사람이 이 성도들이 고생하는 거 알아요?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 집문자 맞죠? 퇴직금도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고 이거 뭐 이렇게 욕심쟁이 목사가 있냐고 그랬더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수천 원씩 횡령을 하고 말이죠. 그러고도 눈 안에 깜짝 안 하고 그것도 주의종이라고 또 이렇게 보디가 돼가지고 또 사람들이 접근 못해요. 아이고 참 무슨 목사가 보디가드가 필요해요? 교황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내가 사모할 자가, 내가 사모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히 나의 분비이시니. 영원한 유업을 보장하면 주님밖에. 하나님 사람 다윗왕도 한때는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기도했죠. 아까 보니까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언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또 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네 하나님 어딨냐? 네 하나님 있으면 왜 자식들이 이렇게 서로 죽이냐? 어떻게 네 자식들이 네 아내와 겁탈하느냐? 대낮에.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요 자기 부인들하고 막 대낮에 그냥 강간했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또 자기 죄를 져가지고 회개했죠. 침상을 적셨죠.
이는 내가 이를 생각할 때 내 안에 혼을 토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을 토해냈다는 게 뭐죠? 내 안에 혼을 토해냈다는 게 뭐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혼이 나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어? 혼을 토해냈나니? 이는 내가 전에 우리 함께 가서 옛날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전해놓고 그들과 함께 거룩한 날을 지키는 우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집으로 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 내 혼아 어째 네가 나한테 말하냐. 오 내 혼아.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입을 가지고 혼이 낙담할 때 내 혼아 왜 낙담하냐. 너 낙담하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무거운 문제가 생기고 마귀에 공격할 때 혼이 낙담하잖아요. 어, 혼아 낙담하지 말아라 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쳐다보면서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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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거울 쳐다보면 그런다고, 그런다고. 어? 세상 사람들 그러는데 우리가 왜 못해? 거울 뭐 거울 볼 때 뭐가 낫나 보지 말고요 거울 쳐다보면 돼요. 혼아 너 낙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고 하면 된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도 하면 된다 하나 가지고 정경씨가 그런 기업을 일으켰는데 왜 그리스도들이 하면 되지요? 하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왜 못합니까? 왜? 얼마나 바보들이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시죠? 어?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비록 육신을 위해 살지만 육신만을 위해 살지만 이 땅에 이 생 동안은 더 지옥에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리석은 사람을 택해가지고요 구원해줬더니 자기가 얼마나 큰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아, 툭하면 그냥 귀여 어떻게 된 겁니까? 불평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설교를 말이죠. 부드럽고 뭐 정중하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직선적이고요. 정말 우리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 됩니다. 영광을 찔러 가는 거예요. 아멘. 옛날 사람 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어느 미국 목사님이요. 유튜브에 나와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로부터 피하십시오. 그러더니 이 목사가 교회로부터 피하라고 그래. 들어보니까 뭔가 하면 옛날 9.11 때 막 그냥 무너져 내릴 때 소방관들이 죽을지도 몰라 많이 죽었죠. 그때 막 그 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피하십시오. Escape. Die. 지금 물질을 섬기고 번영신학 전환교회 은사주의자들 무당신학 가르치는 사람 이런 교회로부터 빨리 피하라고 여러분이 피하라고 그래야 된다고 막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라고 아버지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사람들과 피하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 말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 피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번영신학자라고 은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돈만 밝히는 그런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피하라고. 안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책임 없어요. 그다음에 그렇잖아요. 소방관 말 두고 피하지 않는 사람은 소방관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죽을 때 말도 안 돼.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불에 타 죽었죠 많이? 그러면서도 크게 들어가서 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결국은 주님을 알면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힘을 주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인들의 땅과 미사엘 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을 마귀에 통치하기 때문에 전제하는 곳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운을 내야 돼. 영적 전쟁의 승리해야 돼. 기운을 내가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얘기했죠. 몸 안에 저항력이 있어서 내가 저항력이 있으면 병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역적인 저항력이 뭐죠? 우리 주님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을 기다릴 때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요 이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기다리는 게 뭔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 아니에요? 또 얘기하면 추장이가 이돈에게 반드시 온다고 믿는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변사토가 한 번만 나하고 동침하자 그래도 죽었다는 거예요. 막 그래요. 한 번만 죄잖아. 애들 보고도 목사들 보고도 한 번만 그 포니케이션 그 음란 사이트 한 번만 들어가라 클릭 한 번만 하고 한 번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완전 단목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빠진 사람 많습니다. 몰래 한 번 들어가면 누구는 목사가 보고 없어요. 똑같은 사람은 그게 이 셀폰이 말이죠.
이 셀폰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팟캐스트를 한다면은 이 팟캐스트는 요즘은 컴퓨터도 안 봐. 이제는 이 셀폰만 본다고 여기 손바닥에 이러고 다 본다고 이거. 다른 거 귀찮아서 안 봐. 이제는 저기 저 뭐 노트북도 없어질 거야. 컴퓨터도 없어질 거야. 이거 하나면 돼 이제.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뭐예요? 여기 우리 팟캐스트 앱만 있으면은 그 막에 이상한 음악 갖다 주는데 우리는 계속 말씀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이걸 광고해서 빨리 알려줘야 돼 사람들한테. 이게 여러분 책임입니다. 젊은 사람들. 저는 틈만 나면 가르쳐준다고요 지금. 이번에 메시지 볼 때도 우리 팟캐스트 한다고 다 알려줬어요. 영어로도 알려주고 한국말로도 알려주고. 호재님은 그러잖아요. 이거는 공유하고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다는 거죠. 그 마침 팟캐스트에 연락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알려, 자꾸 알려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이 교회가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붙어가지고 같이 주님 만나는 소망 속에 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거듭난 후에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거 있잖아요. 엄청나요.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맞았고 빈번히 감옥에도 갔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당했고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어요. 매를. 39번을 다섯 번 하면 어떻게 돼? 매를 맞았다고요? 진짜 매를 맞은 거예요. 곤장을 맞은 거죠. 세 번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었다. 돌로 맞았을 때 그가 혼이 빠져나가지고 하늘에 갔다 온 거예요. 제자들이 장사 이제 장사 치르려고 이러고 있는데 사도바울이 부스스 일어났죠. 하나님을 보고 사도바울은 워낙 고난당할 사람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 우리 바울 서신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사용하기 위해서 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아무나 보여준 게 아니고 사도바울도 그렇고 사도행전 앞으로 환난 때 어떻게 될 건가, 천년왕국 때, 영원세계 이런 걸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택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했으면 우리가 또 할 게 뭐 있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정도 엄청나게 고생해야만 그런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생할 수 없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만 택하면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해서 해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요,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전혀 눈을 깜짝하지 않고 끝까지 핍박을 하더라도 나갈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아, 주님. 에베네셀 주님. 지금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도 지나간 세월에 당한 거 보면요, 글렀으면은 이걸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얘기해줘요. 저는 주님 만났을 때 얘기할 거 볼게요.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얘기했는데 위로해 주셨어요? 안 됩니다, 절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 파선 당했고, 하룻밤과 낮을 기쁨 받아서 보냈고,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 위험과 성급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들.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면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고 춥고 헐벗었노라. 저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제가 부족해도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샘플이 돼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위해 두고 그대로 따라가면 우린 주님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분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야말로 크라이스트 I am nothing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슴을 만져라 나중에 목이 잘려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서 성도를 보고 기뻐하라. Rejoice, rejoice, rejoice. I say to you again, rejoice, rejoice. 감옥에서 죽기 전에. 한번 평생 사는데 뭘 여기서 누를 게 뭐가 있어요? 잘 먹어봐야 배만 나고 잘 먹어봐야 병만 생기고 그러는데 뭘 잘해도 돼 있어요 그게. 옛날에 저는 뭣도 모르고 너무 잘 먹고 그래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가지고 190파운드까지 나갔었어요. 그러나 육신을 위하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음식을 해서 줄였더니 지금은 165파운드밖에 안 나가요.
사도 바울이 같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그가 처했던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격, 아까 읽은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 있잖아요. 그게 줄인다면 약해진 거, 그 다음에 모욕받은 거, 궁핍한 거, 핍박, 박해받은 거, 그 다음에 공경 속, 디스트레스, 공경 속에 이 다섯 가지 속에 다 들어갔죠?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나를 위하여 욕을 나가면은 네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그랬죠? 네가 나를 위해서 욕을 받으면 하늘에 큰 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당장은 죽을 지경이죠. 그러나 기뻐하는 거 그거 바라보고. 이 사람이 멋쟁이 아닙니까? 머리 있으면 하 그러고 없으면 하 이러고 이런 사람은 멋쟁이야. 바보야, 바보. 여러분 재벌들 있잖아요. 망해보면 말이죠. 엉엉 울면서 치사하게 놀아요. 돈 있으면 아 안 그러고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대통령도 떨어지면 비참하게 되는 거고요. 재벌들도 뱅크럽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 산미에 회장을 했던 김현철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다 망했잖아요. 지금 어디 가는가 하면은 거기 어디야? 큐바 옆에 어디죠? IT 말고 또 옆에 있잖아요. 도미니칸 공화국 있죠? 거기에 선교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회장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 아들이 다 말아먹었다 그래.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렇죠. 그 사람이 선교사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대 지금. 그 거기 가는 장로님이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 재벌 회장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재벌 회장이 뭐 필요 있어요? 다 망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어려울수록 주님의 능력이 내게 거하는 거. 이거 경험해봐야지. 샘플관장 아니면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내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보면 야 진짜 능력이네 이거. 세상에 주는 능력은 돈 말 때문에 능력은 능력 아니에요. 몸 공개해주는 능력은 능력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다 잃어버리고 그랬으라도 내가 고난받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주신 능력,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the strength that Christ gives me. 이걸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하이 먹고 사는 거 다 주님 해결해 줬는데 떠나신다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 뭐라 했어요? 야,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방 너한테 오겠다. 이런 일도 내가 말한 거.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면 그거 좀 바라보면서 너희가 어려워도 나처럼 고난을 받아도 너희가 좀 평강을 갖게 하려고 내게 얘기한 거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할 거야. 마귀가 너희 죽이려고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마귀가 죽이려고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막 그냥 주님 가신다면 어땠어요? 막 야곱은 목을 잘려 죽이고 말이죠. 베드로를 감옥에 가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환란을 할 거야. 그런데 기운을 내라. Be of cheers. 기운을 내라. 네가 내야 돼 기운을. 왜? 네,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사도 요한이 그랬죠. 세상에 있는 이보다 우리 안에 있는 자가 더 크시다. 예수 믿어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어떤 어려움도 한 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래서 손양은 목사 보세요. 인민군들이 와가지고요 이 따발총 있잖아요. 따발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손 내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요? 아 예수 믿어야지. 당신도 믿으니까 요 따발총 밑에 개머리판 있죠. 이거를 요 손톱 있죠 이거. 어? 요 얼마나 아파? 여기를 탁 다치셨어요. 울면서 아야 그래도 아 그러면서 그래도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이거 다 하고 안 되니까 발레노 발 어? 발톱을 하나씩 이래도 믿을까요? 이래도 믿을까요?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있으니까 몸은 아파도 그래도 믿어야 돼. 두 아들을 공산당이 총으로 쏴 죽였어요. 동일이 동신이 이름까지 기억하죠 내가. 너 어릴 때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그때 목사님이 말이죠. 그분이 하는 순천 애원에 여러 번 갔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네요. 우리 목사님이 순교하셨지만 설교하시다가 강도가 그냥 올라와가지고 칼로 심장을 돌아내가지고 피를 나서 엎드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6.25 때도 순교하려고요. 다른 사람들 교회라고 막 써붙이는데 오히려 교회에 막 종을 두드리고 예배
예배드리면 다 죽인다 잡았거든. 근데 이 목사님 좀 잡혀가가지고 죽으려고 말이지 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기 안 잡아가더래. 그러면서 예배 안 보는 사람을 다 끌고 가더니 구덩이를 파놓고 다 집어넣고 얘 가짜더라. 우리 어머니가 권사했는데 옛날에 말이야. 너희들 가짜야 가짜. 다 죽인 거예요. 그때 순교 못한 분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가 강도한테 그분 안에 주님이 계셨거든. 그분이 또 얘기하지만 법정에 섰을 때 일본 판사 앞에서 뭐라 했어요? 일본은 망한다!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는 망한다! 예수님이 왕국이 설 것이다! 너희는 망한다! 한국도 망하고 너희도 다 망한다! 이렇게 천연왕국을 얘기하고 그분이 그분은 천연왕국을 일본 판사한테 일본 정부를 너희는 망한다 얘기했는데 지금 뭐 그런 목사 있어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저는 만약에 유엔에서 혹시 불러주면 나는 5분만 주면은 그 사람들을 그냥 가로만 둘 수 있어요.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시편 2편 말씀 가지고 난 소리 들을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해? 주님이 오실 건데 진토 같은 죄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 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성령이신 영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힘입어가지고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죄를 따 육신을 따라가던 우리가 돌이켜가지고 주님을 따라 이게 회개예요. 이게 뭐 죄 몇 가지인 거 알고 잘못해서 이건 후회고 진짜 회개는 세상을 따라가고 내 육신을 따라가고 이거로부터 내가 돌이 유턴하는 거 유턴. 여러분 프리웨이 운전하다가 잘못 나 뭐 어떻게 잘못 하나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서 유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턴이 회개죠. 가면 그냥 잘못 가면서도 아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교회 와서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월요일부터 또 죄죠. 또 잘못했어요. 또 이 가론유다야 이거는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후회하는 거야 이거. 잘못된 길로 가면서 뭐 내가 이런 죄 졌다는 뭐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러지. 걔들이 개들이라고 그러지. 너희들이 천국 가면 우리 천국 안 간다. 너희들이 천국 가면 난 지옥 가겠다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옛날 여호와 이름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말이죠.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아 유대인들이 하도 꼬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어떤 하나님 만든 것들이 왜 저래.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정말 모독을 받지만 지금은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이 말이죠. 지금 이방인 가운데 모독 받아가지고 조금 뭐가 잘 안 먹다면 술 먹고서 말이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받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자칭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기운낼 수 없었죠. 기운내지 못해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저 다이몬바에 있는 그 어떤 교회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롤이라는 목사님인가 있는데 이분을 내가 옛날 설교 들어보니까 진짜 이분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내가 그리스도 목사를 만났는데 그 롤이 목사가요 한동안은 총을 가지고 자기 식구들을 다 쏴 죽이려고 이러고 있다가 그 TV에 어떤 그때 TV 방송에서 말이죠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게 탁 나왔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내려놓고 회개 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돈 얘기해야만 사람이 감동받거든. 선지자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셨죠. 주를 낭망하면 어떻게 돼요? 젊은이 장정도 다 자빠져가는 거지만 주를 악마하는 자는 자신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마치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힘을 얻으리라. 아까 우리 주를 악마하는 자 달려가 찬송 불렀죠? 그런 겁니다.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습니다. 곤비치 않습니다. 우리 목숨 같다고 아, 피곤했지만 아, 또 강단에 서면 피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다음 말씀을 증거하면 힘이 불끈불끈 솟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망신시키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더 깊이 깨달았다면 정말 저 911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무너지고 있어요. 테러로 마귀의 테러로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피하라! 그거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불화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바토르간도 있고 뭐 또 뭐 성가대도 멋지고 그 뭐 성가대 멋지면 뭐 할 거야 그거. 하면 그런 거 안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고난받으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걸 받지. 고난도 받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 나와서 깨꼬리 좀 해봐야 안 받습니다. 아무리 악기를 멋지게 연주하고요. 파토을 해서 안 받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에게도 삶 속에서 몸을 다 드리면서 아,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몸을 헌신하는 사람 에바브로디도처럼 저는 그래 기도할 때 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만 남게 없어서 우리 거기 된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속에 능력을 얻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신 대로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 들을 자가 듣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저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다면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저들 안에 그들 안에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Valuable한 게 두 가지였어. 이 두 가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소망 없이 살다가 저 미끄러운 곳으로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 We are standing before two kinds of most valuable things. Without these things, we don't have a hope. But rather going down. 첫째는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죄 없는 사유, 둘째는 죄 없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These two are, first one is the flesh of Jesus Christ without sin. Second one is grapefruit juice symbolize the blood of Jesus Christ without sin. 자신의 살에 우리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Jesus received all our sins, transgressions, iniquities unto his flesh and died. When he died, our sins already forgiven. When we believe in him, 주님이 모든 죄의 살에 우리가 나기 전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한 것들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들은 이미 나기도 전에 다 도말되었고 용서되었고 우리가 믿을 때 다 용서된 것입니다. The blood of Jesus Christ is the most valuable one because it redeemed all our sins. That means paid for the sin, our sin already before we born. But when we believe in him, the blood of Jesus cleansed 13 kinds of all sins in our conscience, in our heart. When we believe in him. 그러므로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세상 때문에 죽으셨다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Whosoever participate in Lord's Supper have one important responsibility, duty, to say, Jesus Christ died for your sin to the world. So simple. 너무나 간단한 거. 우리 말만 하면 되는 거야. You will have to declare, proclaim, show the death of Christ until he comes.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선명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선포하라. Shew the death of Christ.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를 Then Holy Spirit touch them so that they may receive the Lord to believe in Him. Just like us.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 두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신 구원을 잊지 않게 해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잊지 않게 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전하는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We are here together to participate in flesh of the Lord and the blood of Christ. We want to participate in a worthy manner so that we should proclaim the death of Christ.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준비된 분 나와서 참여하세요.